소싯적 학교에서 손가락 좀 꺾어보셨는지 손가락뿐만 아니라 목이랑 허리랑 등이랑 막 발가락까지 뼈마디랑 뼈마디는 다 꺾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 로건. 유튜브 댓글로 손가락 꺾으면 정말 손가락 마디가 두꺼워지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건호룡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물어봤다. 실제로 손익 관절이 좀 굵어질 수는 있어요. 너무 자주 하면은 그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이 두꺼워지거든요. 자, 우선 손가락을 꺾을 때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살펴보자. 뼈 끝은 연골로 덮여있고 연골 주위는 활막이라는 아주 얇은 막이 둘러싸고 있다. 활막은 활액이라는 미끌미끌한 액체를 분비해 뼈 사이 마찰을 줄여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한다. 기계 조립할 때 이음새에 윤활유 바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런데 손가락을 꺾으면 이 활막 부분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손가락을 꺾으면 활막이 커지는데 활막의 부피가 커지면서 안에 빈 공간이 생기고 빈 공간만큼 기포가 발생한다. 이 기포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 이 소리는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기포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인 것이다. 이런 사실은 1971년 영국의 생체공학 연구진이 손가락 꺾을 때 손가락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방사선으로 촬영해 밝혀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소리를 탑핑 사운드라고 한다. 손가락 꺾기를 많이 하면 손가락 마디가 두꺼워진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의학적으로도 손가락을 많이 꺾으면 마디가 두꺼워진다는 건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는 사실이다. 활막이 자극을 받으면 보통 염증이 생기거든요. 치유되는 과정에서 섬유조직으로도 생기고 두꺼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두꺼워진 부분이 이제 관절 주변이 되겠는데 거기가 이제 두꺼워져 보일 수가 있는 거죠. 활막이 자극을 받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이 염증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아주 미세하게 마디 부분이 두꺼워져 개구리 손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다. 지금 자기 손가락 굵나 안 굵나 확인하신 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 이 사실을 실험을 통해 증명한 보고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 10여 년 실험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 그런데 이걸 몸소 증명해 보이기 위해 50년 동안 손가락을 꺾은 뒤 손가락을 꺾어도 염증은 생기지 않더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도날드 운거 박사. 그는 50년 넘게 하루에 2번 이상 왼손 손가락 마디를 꺾었고 오른손은 비교를 위해 꺾지 않았는데 관절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박사님, 타고난 관절 건강 인정. 50년을 이어온 도전 정신도 완전 인정. 어느 정도 일상적인 횟수로 이제 손가락을 쓰거나 이제 손가락을 꺾는 동작을 해서 인대가 손상이 될 염려는 뭐 흔치는 않습니다. 너무 자주 하시게 되면 이제 인대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염증 때문에 굵어지거나 또 거의 약해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자주 하시는 것은 좋지는 않죠.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사자도 사냥감의 동정심을 느끼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